멈췄을 때 멍 내려온다 거미 내려온다 송림 깊은 물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누이 머리를 흔들며 향기 좀 지저지고 보는 얼중 날쑥 버리는 잔뜩 한 알이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받은 뒷다리 세난 같은 발톱으로 엄동 사는 냄새가 잔잎 뿌리 왕물에 철철 흩치고 좁적 벌리고 자평한 꽃도 써 예갱갱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터진 않는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 때 내려온다 거미 내려온다 송림 깊은 물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약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얼쑥 걸리는 잔뜩 내려온다 거미 내려온다 Oh!
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필승. 자, 오늘 해군교육사령부 국악대 그리고 양악대 여러분이 꾸며준 무대로 위문열차의 시작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굉장하죠? 네, 정말 굉장합니다. 오늘 정말 이 무대를 꽉 채운 열정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요 위문열차가 도착한 이곳은요 올해로 창설 78주년을 맞이하는 해군교육사령부입니다. 창군기부터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해군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군 창군 원로들께서 강조하셨죠. 인재를 양성하고 바다를 지킨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요. 해군교육사령부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해왔고요.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하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 양성을 통한 해군의 출발점, 바다의 수호자, 해군교육사령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해군교육사령부 장병 여러분도 힘찬 함성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실 거죠? 이야, 이 함성 소리 정말 대단합니다. 네, 멋져요. 그러니까 이 함성을 들으면요 이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웅장해집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해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의 함성 들어볼까 합니다. 미래전장을 선도한 정예 장병 육성의 요람, 여기는 어디? 멋집니다. 물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네, 저까지 웅장합니다. 지금 마음이. 네, 네. 그러면요 첫 번째 무대 소개해 줄 시간이 됐죠? 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요 아주 수준 높은 음악성과 댄스 퍼포먼스로 가요계의 미래를 선도할 팀입니다. 여러분 ADI 무대입니다.
해군에 근무하는 현역 장병이라면 모두 거쳐가는 해군의 출발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 씨, 네. 오늘 분위기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 너무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요. 이 행복이 전염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에너지와 이 열기까지도 전염이 되어서요. 여러분 제 가슴까지 뭔가 이 좋은 에너지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유정 씨 그렇게 신나요? 네, 저까지 이렇게 들썩대요.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약간 분위기를 위해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 넘치는 젊음의 연기 그리고 에너지는요, 제가 장담컨대 다음 무대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해군 교육사령부의 에너지와 또 이분들의 에너지가 만나면요, 과연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분 좋은 만남 크랙시의 무대입니다. 내게 왜 항상
퍼졌어 내 곁에 이미 더 깊이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key 수록 더 원해 help for the in my vein 올라가는 게 넘겨 다음 페이지 너를 원해 뭐 빠르게 난 move 따라갈래 너 모르게 나를 빼어가는 너는 어느새 다른 누구도 날 가릴 수도 없게 내가 춤춰 적의 도발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해군교육사령부는요 필승의 정신전력교육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정의 장병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죠? 우리 필승의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요 바닷바람을 맞고 뭔가 이 밤바다를 볼 때면 네. 그리워지고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그리워요? 엄마? 아~ 또 누구? 누구? 울 것 같아요. 엄마. 눈물 흘린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러게요. 네. 어머니가 유독 많기도 하고 뭐 헤어진 네.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먼저 전역한 고참이 그리고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없답니다. 하나같이 그건 없다고. 예. 네. 아유, 아무튼 이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누군가 네. 그립고 생각날 때 이런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노래죠? 아,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를 부르면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낼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위안과 감동을 선사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범진 씨의 무대입니다. 슬픈 날 모든 게 안 풀리는 날 붙잡아줄 노래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고 나의 해는 저물어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노래를 이렇게 잘할 거냐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제가 무대 뒤에서 우리 장면 여러분들 다 같이 떼창이죠? 맞아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네. 모습을 보는데 아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뿌듯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는 이 모습이요. 저희 MC의 또 보람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수분들도 굉장히 행복감을 함께 느낍니다. 아 그럼요. 자 다음 팀 또 만나보고 싶죠? 빨리 소개해줘요. 여러분 훈련으로 쌓인 피곤함을 한 방에 날려줄 팀입니다. 사랑의 기운을 몰고 온 로켓펀치의 무대입니다.
로켓펀치가 가니까 여운이 이렇게 남나 봐. 그러니까요. 우리 장명기 여러분들 눈을 못 떼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보내기 싫죠, 지금. 맞아요. 네. 자, 우리 해군 교육 사령부는요. 첨단 과학 기술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장병 여러분들의 행복한 병영 문화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워라벨이라고 하나 봐요. 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해피 플러스 데이와 그리고 병 자치 제도인 대표 수병 제도를 실시하는 등 행복한 해군교육사령부, 즐거운 해군교육사령부를 여러분이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해군교육사령부의 행복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게요. 큰 더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을 네. 부르는 목소리, 힐링 보이스. 경서 씨의 무대입니다.
부터 새하얗게
정예 당병 육성의 요람. 해군의 출발점. 여기는 어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한 위문열차 어느덧 마지막 무대를 소개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는 바로 여기 해군교육사령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께 힘찬 응원으로 힘을 줄 마지막 팀 소개할까요? 요즘 대세 걸그룹입니다. QWER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외면하고 있었던 날